이제 구이효를 보세요. 619.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이양 거하체지 중하고 오이양 거상체지 중하니 개이양강 거중하야 미음소축하야 구욕상복이라 오수제사상이나 이위기소축즉 동하니 신은 동지자야람 부통환상우 하나니 이오 동지구로상 결연이 복하님 이양 병진즉 음불릉승하야 특수기복의람 고로길야람 말수기복이면 즉 이축의호암 말범효지사이케 위여시즉 가이여시님 약이연즉 시변의람 상하교계호암 오위 손체니 손추거거니 반여 이상견은 하야오 말거 이체이연하면 즉 손추코거니요 전괴이연하면 이름이 추부양냐니 제역의 수시취의 개여차야람 삼양이 지동이 구이 정근어 음미로되 이기 강중구로 능여초구로 견연이 복하님 역길도야람 점재여시즉 길의람 상알견복은 재중이라 여풀자실야람 이는 거중 특정자연이 강요진퇴불시호 중도야람 양지복의 기세필강이루되 이처중고로 숙항어진이남 역풀지어가강하니 과강은 내 자실여람 효예지연견복이 길지의하고 상해 부팔명기재중지미람 역자는 승상효의람 이제 구이효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지금 소축괴인데 구이효니까 아래 네 괘가 전부 건괘예요. 건괘에서 아래 중심 세력이면서 중도를 얻었고 양효이고 그죠? 그런 본래 속성은 건이기 때문에 우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또 자기와 호응해주는 저 위의 구호효도 중도를 얻었고 양이면서도 단지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 육사효한테 묶여 있긴 하지만
똑같이 저 아래 그 하늘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쌍쌍이 맞기 때문에 끌어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위에 있는 부호효는 손하절, 손괴잖아요.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임금이 강하긴 하지만 본래 본체가 손순한 체이기 때문에 아래 있는 하늘 건자 건깨의 구이효가 강하게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그냥 아 그럽시다 하고 따라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구이효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구이는 견복이니 자기 혼자 회복하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저 위에 있는 구호효를 이끌고서 회복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 짝과 함께 같이 회복하려고 하니까 기량이 되더라야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있지만 동환상우라고 했잖아요. 같은 근심이 있고 있을 때 서로가 걱정해주는 거니까 힘이 합세가 되는 거죠. 전을 보세요. 이 이양 거 하체지 중하고 이 구이효는 양효로서 거 하체지 중 아래 네 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와 짝꿍인 오효는 저 위에 있는 오효는 양으로서 상체의 중심부에 있으니 개 이 양강 거중하야 그 이효와 오효가 서로 호응하는 그 두 사람이 양이면서 강한 속성으로서 중앙의 위치에 딱 차지하고 있어서 위음소축하야. 그렇지만 현재 입장은 음에 의해서 저지된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욕상복이라 똑같이 위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효는 임금으로서 임금의 역량껏 그쪽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밑에 있는 구이유는 본래 자신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더라 해야죠. 오수 제사상이나 저 위에 있는 오효가 비록 사효 위에 있기는 하지만 위기소축 즉 동안이 근데 구사효 아니 육사효한테 저지당한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 신은 동지자야라. 이 두 사람은 동지예요. 뜻이 같은 사람이에요. 부 동환상하나니 무릇 근심이 같으면 서로 걱정을 해주는 것이니 이오 동지구로 이효와 우효가 뜻이 같기 때문에 상결렬이 복하니 서로 이끌고 연대해서 회복하려고 하니 이양병진 즉 두 양효가 한꺼번에 진격해 나간다 보면 음불융승하야 저 음효가 잠시 맞고는 있다 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득수기복이라 그러다 보면은 마침내 그 회복함을 이룰 갈 수 있더라 해야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는 거죠. 고로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견복을 하다 보면 견복을 하게 되니 길한 상황이 나오더라 해야죠. 말 수 기복이면 즉 이 추구호와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그 희복딤을 이룰 숫자죠. 그 희복딤을 이룩하고 난다면 이 추구이호이까 이 축자는 그침을 당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침을 당하는 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벗어났다면 수축기가 아닌 거죠. 그죠? 수시 변역이니까. 말 범효지사 개위 여시직 다이 여시니 예, 대답하기를 이 범이라는 것은 모든 효에서 풀이하는 말들이 다 이와 같게 된다면 이와 같게 될 수 있을 것이니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 약 2연즉 시이변이라. 만약에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시간이 그 시점이 이미 소축이 아니라 변했다. 다른 거라. 변했을 것이다. 상하 교계호와 그때까지 무슨 가르침과 경계함이 있겠느냐. 그때에 가서는 이런 경계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이 나오겠지. 오미 손챙이. 왜냐하면 오는 손체가 되고, 그죠? 위에 손체가 되니 손축어건이 본래는 손순함이 건장함한테 저지를 당하는 거잖아요. 강한 사람한테 부드러운 사람이 저지를 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여이 상견은 하여. 그런데 도리어 이와 더불어 서로 이끌어주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왈, 거, 이체이 연하면 즉 손축구건이요. 이 내께와 외께의 그 체로서 말하면 내는 강건한 건이고 외는 손순한 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체로 말하면 손축구건이요. 손께가 건괴한테 저지를 당하는 거고, 전괴의 연하면 이 소축괴 전체 괴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이 축오양냐니 하나의 음이 다섯 양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니 제 역에 수시 취의 개 여차야라. 이 역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의를 취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축계 구이후에 와가지고 왜 구이후 말이 이래요 라고 따지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을 읽으시면서 아, 전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걸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안 보이시겠지만 384효를 전부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도통하게 되는 거지 결국. 그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나올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역에 도통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612쪽 본의를 보세요. 삼양이 지동이 구이 점근어 의미로돼. 여기는 갑자기 삼양이 나왔네. 그죠? 삼양은 뭘까요? 밑에 있는 세 양효예요. 건괘 자체예요. 삼양이 지동이 뜻이 같으면서 구이 점근어 의미로돼. 구이효가 점차 음효에 가까워졌지만 이기 강중구로, 그러나 그 자체가 강이잖아요. 양효니까 강하면서도 또 이효니까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능여촉으로 결련이 복하리. 다르지요. 아까 정전은 호응하는 구호효하고 서로 끌어준다고 나왔는데 여기 주자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내건괴효 3효를 가지고 말하는데 여기 구이효가 초구효와 함께 서로 이끌고서 회복하려는 걸로 풀이하는 거잖아요. 다르지요? 분명히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이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고로 능여축으로 견련이 복하니. 그래서 능히, 능히는 왜 능일까요? 강중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구와 더불어 서로 이끌고 연대해서 본래의 하늘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 여 길도야라. 그러니 길한 방법이다. 점자 여시지 길이라. 점쳐서 이와 같이 나오면 길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자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더 쉽죠. 금방 우리 세상에 이해할 수가 있죠.
상활 견복은 재중이라. 그 이끌어서 회복한다는 말은 재중이라. 중도에 중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풀자실려라. 또한 자기 스스로 실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실수가 없다는 말. 이는 거중득점자야니 이는 중도에 거하면서 발음을 얻은 자야. 중정을 얻은 거죠. 그러니 강유 진퇴 강하면서 강과 유와 나선과 물러선이 강유 진퇴가 즉 강한 자리에서는 강하게 부드러운 자리에서는 부드럽게 나갈 때에는 나가고 물러설 때에는 물러서는 것이 불실호 중도야라. 중도에 실수하지 않는 입장이야. 양지 복의 기세 필강이로되 양이 희복됨에 그 형세가 분명코 강할 것이야. 그죠? 양이 양으로 희복하는 거 하늘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처중으로 이 이효는 중앙에 중도에 딱 처해 있기 때문에 수 강화진이나 비록 이 나설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강하기는 하지만 역부지어 과강하니 그런다 하더라도 과강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강함이 지나친 데까지는 이르지 않으니 과강은 내 자신이라.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 그 자체가 곧 자실이 되어 스스로의 실책이 된단 말이지. 효의 지연 견복이 길지의하고 이 구의 효사에는 그 견복이 길 이끌어서 희복하다 보니까 길하다라는 의미만을 말했고 요 상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상에서는 부 발명 기 재중진이라. 또다시 그가 중앙의 위치, 중도를 지키고 있는 중도의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중도를 지키고 있음이 참 좋다라는 것을 발명하고 있지 않나 이거죠. 근데 본의는 또 역자 있죠. 또 역자는 승상효이라. 위에 있는 효의 뜻을 받들어서 또라고 했다. 그 말 풀이 아시겠어요? 이 상활 견복은 재중이라 역 불자실할 때 그 역자는 위에 있는 그 효 효가 어디 있어요? 그 구인은 견복이니 길한이다라고 그 말에 또 이럴 것이다라고 붙여서 했다는 말이에요.